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커피잔 채색을 들어갈 거예요. 스케치선을 지우개로 살짝 날려줄게요. 중간 정도의 붓을 준비했어요. 반다이크 브라운과 울트라마린 딥을 살짝 섞어 회색빛을 만들어줄게요. 왼쪽부터 시작해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점점 더 옅어지게 그라데이션 해줄 거예요. 손잡이도 칠해주시고요. 경계가 생긴다면 부드럽게 살살 펴주세요. 커피잔 안쪽도 칠해줄게요. 아래로 내려와서 그림자를 잡아볼게요. 원두를 피해서 찻잔 모양으로 그림자를 나타내주고 경계는 물칠을 해서 살살 흐릿하게 풀어줄게요. 다음 나머지 받침대 부분에 옅은 회색 느낌으로 칠을 해줄게요. 찻잔의 테두리도 한번 둘러줬어요. 다음은 카드뮴 옐로우 오렌지와 옐로우 워커, 버밀리언 휴를 섞어 주황빛을 만들어줄게요. 먼저 거품 쪽에 옅게 깔아줄게요. 옐로우 워커, 버밀리언 휴, 반다이크 브라운을 살짝 섞어 아까보다 진한 주황빛으로 추가로 얹어줄게요. 다음, 반다이크 브라운, 크림슨 레이크, 번트 시엔의 색상을 섞어 진한 갈색 빛으로 커피 부분을 칠할게요. 이어서 원두도 칠해주세요. 다음 세필붓을 꺼내요. 아까 만든 색들을 섞어 중간 갈색을 만들어줬어요. 거품의 테두리를 한 번 더 진하게 잡아주고 있어요. 다음 아까 만든 진한 갈색 톤으로 거품의 동그란 부분을 채워줄 거예요. 큰 사이즈 위주로 먼저 칠해주고요. 중간 작은 사이즈도 다양하게 그려놓고 있어요. 테두리도 부드럽게 한번 쓸어주고요. 진한 주황빛으로 커피 라인도 한번 덧그려줄게요.
이제 커피잔 명암을 추가해 줄 건데요. 반다이크 브라운과 울트라마린을 섞어 아까보다 진한 회색톤을 만들어 줄게요. 커피잔 안쪽부터 칠할 건데요. 밝은 부분은 그대로 두고 어두운 부분 위주로 덧칠을 해주고 있어요. 그림자도 한 번 더 진하게 칠해주었어요. 원두의 그림자도 만들어주었어요. 받침대 그림자를 전체적으로 정리할게요. 스필 붓을 준비해 주시고요. 반다이크 브라운에 울트라 마린 딥을 살짝 타고 농도를 짙게 하여 아주 진한 갈색을 만들어 주었어요. 원두 중앙에 선을 그려 넣어 줄 거예요. 중간중간 어두운 명암도 살짝 잡아 주고요. 붓을 씻어주시고 닦아내기로 원두의 밝은 부분을 살려줄 거예요. 닦인 부분이 밝아지면서 입체감이 도드라질 거예요. 커피 윗부분도 살짝 닦아내 줄게요. 닦인 부분을 이대로 두면 조금 튈 수 있으니 자연스럽게 주황빛을 얹어줄 건데요. 번트 시엔나, 버밀리온 휴 색상을 풀어 살짝 칠해줄게요. 거품 쪽에도 살짝 얹어주고요. 닦인 부분에도 한 톤 칠해주었어요. 경계 부분도 문질러서 자연스럽게 해줄게요. 반다이크 브라운과 울트라마린 딥을 다시 섞어볼게요. 진한 회색을 만들어 어두운 부분을 한 번 더 잡아주고 있어요. 이제 마무리 단계. 화이트 포스터 컬러 물감을 준비했어요. 거품의 하얀 부분을 찍어줄 건데요. 스필붓으로 점을 콕콕 찍어주세요. 방향은 한 방향으로만 찍어주셔야 해요. 테두리 라인도 한 번 더 정리해주고요.
마지막으로 갈색 톤을 아주 연하게 풀어 덧입혀줬어요. 따스한 느낌으로 마무리가 되었죠? 여기까지 하셨으면 커피잔 그리기 완성이에요. 원두향이 날 것 같은 따스한 느낌으로 그려보았어요. 우린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